이게 이 사람이 막 진짜 연예인처럼 너무 예쁘게 생기고 연예인처럼 막 너무 잘생겼어 이런 거랑 상관없이 광이 나고 뭔가 후광이 비친다고 하죠. 그런 경우가 있죠. 자, 이번 주제는 결혼하게 될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지 일단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. 있다면 몇 가지인지, 몇 가지가 있는지.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되는 네. 징조라기보다는 네. 인연법을 만났을 때의 특징은 있어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성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 이성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익숙해요. 그리고 빨리 친해져요. 대화의 온도가 비슷해요. 네. 그리고 원래 알던 사람 같아요. 이러면 인연이 있는 거예요, 그건. 무조건 내가 저 사람 결혼할 운명의 상대다. 딱 저 네. 사람.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인연의 줄이 다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. 되게 어렵네요.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. 내가 저 사람이랑 인연이 있을까? 네. 운명일까?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. 네. 그런 거에 운명의 상대냐 아니냐를 뭐 물어보신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인 건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결혼의 상대다.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. 그 부분은. 그러면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다는 건가요? 아니요. 그거는 있다고는 생각해요. 근데 천생연분이야. 점을 보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네. 그냥 궁합을 보러 오셨는데 그걸 보고 천생연분이야. 못 헤어져.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. 근데 이제 그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이런 거를 이런 게 다 달라요. 사람마다. 그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뭐 바람 났다고 하잖아요. 그런 것도 인연법인가요? 인연법일 수 있죠. 근데 천생연분일 수도 있을까요?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. 이유가 사실은 저는 좀 궁금합니다. 선생님 의견이 궁금해요. 저는 인간의 도리를 거스르면서까지 만나야 될 인연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바람을 핀다라는 거. 네. 그리고 뭐 누군가를 슬프게 만드는 거잖아요. 결국에 누군가 상처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걸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? 라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모든 천생연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네. 그런 거를 그런 게 보일 수도 있어요. 이 사람이 이상하게 광이 나 보이고 네. 이 사람이 이상하게 후광이 비쳐 보이고 네. 그러면 천생연분이에요. 어떻게든 결혼을 해요. 그런 커플들은 보면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진짜 말 그대로 아우라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서 뭔가 빛이 나고 되게 제 눈에만 보이는 뭔가가 보이는 거죠. 이 사람이 막 진짜 연예인처럼 너무 예쁘게 생기고 연예인처럼 막 너무 잘생겼어 이런 거랑 상관없이 광이 나고 네. 뭔가 후광이 비친다고 하죠. 그런 경우가 있죠. 잠깐 타임. 저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처음 만났는데 되게 잘 맞고 뭔가 어디서 나 있는다고 천생연분은 아니라 그건 인연법이고 천생연분은 따로 있는데 실제로 궁합 자체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건가요? 만약에 우린 천생연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저 궁합을 보러 왔는데 안 맞는데 네. 그러면 결혼 안 할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본인들이 믿는 거를 더 따라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꼭 궁합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결혼하시기 전에 궁합을 보시라고 추천은 드려요. 그만큼 궁합은 중요해요.